제가 얼만큼 답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 생각나는 걸 말씀드려도 되겠죠? 네네. 저는 청년은 불가능한 가능성을 향해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사람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건 사실은 지당한 말씀인 것 같고요. 다만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나무는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땅속 깊이 깊이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런데 나무의 외관은 눈에 보여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뿌리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하늘로 행군하기 위해서 그 차고 딱딱한 그 어두운 땅을 맨손 맨발로 뚫고 가는 거잖아요. 나무의 뿌리는 수도 없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깊이를 갖는다는 건 자신의 가능성을 긍정하며 어둠의 시간을 견디는 것이라고요. 깊이를 만들어 놓으면 높이는 저절로 만들어지잖아요. 길을 지나다가 건물을 짓는 곳을 보면 거기에 몇 층짜리 건물이 들어올지 대충 예상할 수 있습니다. 땅을 깊이 파았다면 틀림없이 높은 건물 들어오고요. 땅을 깊지 않게 팠다면 그다지 높지 않은 건물이 들어오겠죠. 건물의 높이 또한 깊이가 결정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높이를 갖기 위해서,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청년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높이를 갖기 위해서 먼저 깊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깊이를 만들어 주실 분이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것, 그것만 잊지 않으신다면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신 나무가 될 것 같습니다.